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동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여자 축구 대표팀을 위해 공항까지 마중 나갔습니다. 왜 김 위원장은 여자 축구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를 장치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살 소녀 김국향은 세계적인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다이빙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인민체육인이 된 김국향은 북한의 영웅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까지 나가서 반긴 대상은 동아시안컵 챔피언 여자축구대표팀이었습니다.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은 2013년부터 동아시안컵을 2연패했고 지난해 아시아경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출전한 대회마다 모두 우승한 겁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여자축구는 전통이 있고 승산이 있다고 여자축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힘을 넣어 북한 여자축구는 2006년 20세 이하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고 2008년엔 17세 팀이 우승, 20세 팀이 준우승했습니다. 이 황금세대의 기량이 절정에 올라 여자축구에 대한 김정은의 사랑은 당분간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